오늘 드디어 카이스트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되게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사실 초보 유튜버여가지고 반응도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벌어져가지고 열심히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아. 맞아라. 막상 이제 나오니까 더 약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 나도 앉아가지고 진득하니 그 핸드폰 보면서 좀 반응 좀 보고 싶은데. 운동하러 갑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컴백에 맞춰서 운동하기.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부 다 등을 이렇게 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이랬잖아요. PT할 때 꿀팁입니다. 좀 대부분 8개쯤이 힘들거든요. 두 개를 위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8번째, 실제로 8번째 힘들거든요. 3번째부터 엄살을 피웁니다. 아... 복수를 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PT님께서 할 수 있어! 힘내! 참을 수 있어! 외칩니다. 근데 8번째 때 그 소리를 냈다면 10개를 다 채워야 됩니다. 3번째부터 낸다? 그럼 대부분 8개에서 끝납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앨범이 나오는 날이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기자회견 하고, 지금 집에 도착해서 인스타 라이브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고생한 결과물에 대한 게 오늘 세상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제 손은 떠난 거잖아요. 특히 이번 앨범 준비할 때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일단 밥 좀 시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오늘은 상을 주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나이 들었나 봐요. 감성적이에요. 나에게 상을 주려면 뭘 먹는 게 좋을까? 둘 중에 하나, 치킨 아니면 짜장면. 근데 짜장면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을 먹어볼까요? 짬뽕은 먹고 싶어요. 저요 짬뽕을 좋아해요. 둘 다 먹겠습니다. 저 이게 상을 주는 날이잖아요. 아끼면 안 되죠. 지금 침 삼키시는 거 들으셨나요? 하나랑 이렇게 먹어야겠다. 일단 수록곡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싫어하는 노래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조금이라도 좋긴 한데 이건 애매하다 싶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실히 다 제가 좋을 만한 것들만, 제가 즐겨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로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냥 몸이 너무 힘들었고, 몸이 힘든 만큼 마음도 힘들었고, 고민 걱정도 많았고, 결과물에 대한 타협도 힘들었고, 신경 쓰는 것도 많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제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놓치는 게 힘들더라고요. 타협해야 되는 게. 나는 다 하고 싶은데 하루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의 마지노선은 예를 11월 30일인데 하루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건 여기까지 타협볼까? 이건 이렇게 할까? 아 이건 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뭐 노래를 들으면서 뭐 밖을 돌아다니고 예능을 하고 뭘 하면서도 항상 앨범 생각을 하고,
피치스를 들으면서도 피치스가 맞는 걸까? 제목을 바꿔야 되나? 가사를 바꿀까? 섭착의 감싸. 여기 감싸? 감싸가 맞나? 여기서 세벌 입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이 액세서리를 하는 게 맞나? 색감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부터 진짜 뭐 모든 걸 다 이번에 했거든요. 사실 저번 앨범에는 저는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간 게 있었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이제 저번 앨범에서 여러 가지 좀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은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조차 또 처음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는 사실 떨렸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 결과물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팬분들은 언제나 좋아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너무 많이 듣고 많이 하고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잃는 거죠. 객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는데도 그게 더 이상 난 이미 좋다고 느낀 거나 이미 안 좋다고 느낀 거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나의 판단으로 되지가 않는 거지. 뭐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좀 떨려요. 떨리는 게 이제 무서워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걸 모든 걸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카도름이 왔습니다. 예. 앨범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롱하고 예쁜 앨범이 왔는데요. 이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실물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요. 일단 피치스 앨범입니다. 되게 크죠? 올 한 해 잡지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다 가려지고요. 피치스를 조금 더 색감과 그리고 컨셉추얼한 걸 좀 녹여낸 앨범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문, 저의 시그니처죠? 순간이동이 한다는 이게 들어와 있네요. 어우, 너무 예뻐요. 이때 물 추웠죠. 이 어딘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이게 꿈인지 상상인지 현실인지 메타버스인지 또 다른 세상인지 알 수 없게끔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의 카이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일지도 모르잖아요. 이 의상 너무 예뻐요. 피치스. 작사는 김한나 작사가님께서 해주셨네요. 저는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파도치듯 너 휩쓸어가 날. 좋네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저랑 같이 하는 스태프들은 앨범을 만드는 스태프이든 자켓 촬영하는 스태프이든 무엇이든 함께하면서 힘들겠지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다.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위해서. 아, 좋다. 역시 이것도 이 컷을 찍기 위해서 다섯 명이 이 뒤에서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바닐라 공기마저 달대요. 여러분 공기마저 달면 진짜 더 이상 뭐가 또 달 수 있을까요? 너무 진짜 너무 달아서 숨을 쉴 때마다 살이 찌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인해줄 수 있는 면적이 커서 좋네요. 아, 이것도 느낌 좋네요. 네, 여기서도 열일했죠. 근데 옷은 전부 다 기성복.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전 진짜 그게 진짜 좋아요. 오! 이쯤에서 과연 뭐가 나왔을지. 포스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나왔어요.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아, 포카. 이건 CD인가? 이야,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진짜 다 고생했지. 고생했다. 진짜 최고였어. 자, 비치스. 첫 장부터 그냥 막. 첫 장부터 그냥 난리 났네요. 이거는 왜 기획했냐면, 저는 팬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지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제 스스로가 저의 말랑하고 부드러운 말복 같은 느낌을. 네, 사실 이거는 약간 딱딱한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낸 거고요. 말랑한 복숭아를 내고 싶었어요. 정말 놀면서 촬영을 했어요. 네, 놀면서 촬영했고, 여기서 디렉션도 없었고. 너무 예쁘다. JDG 실장님이랑 제가 처음 일해봤는데 너무 잘하시던데. 다 너무 예쁘고, 이 현실 세계랑 이 상상 속의 나래를 오가는 앨범이네요. 꽃받침, 고양이 자세 똑같이 했어요. 우, 폴라.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저의 근본은 그래도 곰이다. 짠, 잊지 않았고요.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이 퍼즐은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찍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상한 아이템들을 써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애매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출 좋았어요. 칭찬해요. 오, 이건 제 마지막에 대충 급하게 찍은 건데 너무 잘 나왔어. 이번 앨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팬분들이. 미치겠어. 이렇게 언박싱 두 개가 끝났습니다. 네, 이따 밥 먹을 때 다시 올게요. 저는 좀 쉬겠습니다. 혼자 다 먹습니다. 혼자 다 먹어요, 여러분. 다 먹습니다. 네? 저는 젓가락 가지고 와야지. 호잇! 밥 먹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활동하는 모든 걸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요. 노력해볼게요. 네! 이상한 습관이 생겨가지고 자꾸 네 이걸 해. 짬뽕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오늘은 나에게 상을 준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회사 지하주차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딜 가냐면요, 방에 1층에 복숭아 있었잖아요. 그 복숭아를 가지고 어디론가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피치스 복숭아 낙원으로 갑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트럭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오, 제일 큰 복숭아. 이거 어떻게 태웠대? 태워서 거기서 가서 거기서 복숭아와 함께하는 모습까지 이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저분도 핑크인데? 네, 근데 내가 더한 핑크인데? BTS 내려볼까요? 도착. 진짜네. 완전 BTS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복숭아 설치하고 있고 좀 도와주다가 저는 여기 안에 카페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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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럼 여기 피치스 소다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옷도 팔고 멋있다. 여기 되게 힙해요. 차도 이렇게 튜닝돼 있어. 이거 튀겨봐.
멋있다 진짜. 저건 진짜 굴러가는 자동차예요? 네, 요거는 실제 레이싱에 뛰었던. 진짜요? 여기는 비싼 취미네. 어, 물고기다. 분위기 좋다. 혼자니? 여기 힙합이네, 힙합. 아, 3대 요소 중에 근데 하나가 없네요. 여기 미술 있고, 네. 음악 있고, 음악. 춤이 없네. 라운지도 약간 스케이트보드 바프 컨셉. 아, 스케이트보드 타던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벌어서 차에도 튜닝하고. 이제 차에로 간다. 네. 와, 장난 아니다. 네, 이런 느낌. 이제 날씨가 추워서. 저도 옛날에 보드 좀 타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이게 정말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한국에는 한강 말고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어, 되게 멋있다. 아, 여기서 보니까 귀엽다. 가서 좀 잡아줘야겠네. 좀 절로 몇 개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알트랙션이 필요해. 어때요? 제 생각에 어. 큰 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저기서도 그러니까. 사진 찍고, 여기서도 사진 찍고, 그 사이에서도 사진 찍고. 얘는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요. 이거 봄, 봄 미쳤다. 어? 숭어 맛있다. 여기서 팔아요, 도너츠? 도너츠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부끄러워서. 나는 아직 안 돼. 난 진정한 유튜버가 아니야.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복숭아예요? 네, 복숭아 잼 들어간. 저는 지금 복숭아 도넛. 저는 복숭아. 아, 또 며칠요? 네, 도넛츠 그거 하나랑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바로 드시기 편하게 카레 담아드릴까요? 네네네. 준비되면 진동만 알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아. 집중해줘 only 원하면 오케이. 맛있다. 여기 와서 브이로그도 찍고 복숭아도 두고 커피도 마시고 도넛도 먹고. 이거는 복숭아 맛 음료수, 이거는 복숭아 맛 도넛, 복숭아 도넛. 역시 인간 복숭아는 복숭아를 잘 떠나야 돼요. 여러분, 틱톡 찍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나 어떻게 하고 있지? 앨범 포즈? 얘 찍는 거 나. 오늘 복숭아 이사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마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찍고 있어요. 과연 저게 뭔지 알고 찍는 걸까요? 다 타이의 복숭아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복숭아 많이 많이 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펜 사진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밥도 먹고 샤브샤브 먹으려고요. 야채, 고기, 국물, 버섯. 먼저 국물을 먹어요. 오늘로써 활동이 다, 전반적인 활동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활동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데 전 친구가 없네요. 전 진짜 엑소율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날 왜 이렇게 만들었니? 인싸의 삶 경험해보고 싶다. 국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 버블을 하나 보냅니다. 팬들한테 보내줘야지. 초장 냄새가 납니다. 후후후후후. 아론이든 너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아론이든 너 오오오 아아아아 이이이이 아에이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이제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저의 이 모습. 뚜뚜 뚜뚜 신납니다. Oh my my 숨길 수 없어. 너는 없어 save for me yeah yeah. 샤차탄 너의 자리 없어. 무슨 노래지? Oh my my 숨길 수 없어. 더는 없어 Sing for me yeah yeah. Shut you down 너의 자리는 없어. 아 뒤까지 찍고 싶은데 여러분 배터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